2시에 식당으로 왔어요. 아 진짜 저녁이자 피완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비 너무 많이 와요.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솔직히는 어디 나가기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좋아하는 즐기고 있는 이태리 식당이 있는데 근데 너무 급식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놀러 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그래서 지금은 뭐 먹을까 같이 고민해 볼까요? 네, 제가 원래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원래 진짜 즐기는 여기 음식이 있거든요. 그게는 육회파스타란 진짜 신기하죠? 육회파스타라는 거 있는 거 이 육회파스타란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 피자인데요. 그 파트로 스타지온이라는 하는데 일단은 우리 같이 여기서 시키면 라면 아홉 사람들도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기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웰컴 주로 샹그리라 나오거든요. 샹그리라는 원래는 식욕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여기 육회파스타 나왔거든요. 보시면 진짜 크죠? 근데 여기는 진짜 한우가 들어간대요. 1등급 한우가 진짜 맛있겠다. 오, 너무 배고파서 지금 빨리 먹어야겠죠? 와 맛있겠어요. 와 봐봐요 한우 이렇게 한우야. 육회 아 완전 맛있겠어. 나 육회 진짜 좋아하거든. 아 이렇게 보시면 와 최고 여기 면도 진짜 맛있고 부드러워요. 행복해. 마르게리타 볼이고요. 요거는 네. 디아볼라, 요거는 고르곤졸라, 요거는 네. 알마이스 피자.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한꺼번에 네 가지 피자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어떤 데 장사를 가면은 한 가지만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여러 맛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최고야.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다. 기대. 할 말 없어요. 제가 원래 엔지카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IPA
좀 약간 일반 맥주보다 정수가 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탱제린이라는 맥주요. 감귤 맥주인데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통 일반 맥주보다 달달하면서 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맥주예요. 아마 여자들 친구랑 이제 데이트 하시면 이런 거는 같이 마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데이트 코스로 최고예요.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프너 안녕. 아 신기해요. 오프너도 이런 거 진짜 집에서 사놔야겠어. 안젤린 먼저 감귤 맥주. 잔도 이쁘다. 여기는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데이트로 최고요.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은 나를 이런 데에서 데리고 왔었으면 좋겠어요. 맛있다. 음료수 같아요. 맥주인데 음료수야 진짜. 약간 당산도 좀 있고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해요.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피자도 거의 다 먹었잖아요. 보세요. 진짜 배불러. 배는 엄청 나왔어요. 이제도 다시 다이어트? 근데 이런 거 진짜 가치가 있어요. 나는 원래 피자를 그렇게 많이 못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솔직히는 피자가 맛있어야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와 진짜 최고야. 근데 진짜 나는 이게 책에서 시켜봤자 맛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피자야. 그냥 추천이야. 진짜 추천. 너무 맛있어. 이제 거.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남는 맥주랑 제가 요즘에 굉장히 1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왜 한국에 왔어요? 진짜 신기한데 그런 질문은 거의 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 되게 궁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 얘기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원래 모스크바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학으로. 네. 내 아는 언니가 고려인이었는데 원래는 한국어학과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어학생으로 간다고 나한테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를 친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그때서 들었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는 아까 한국도 와본 적도 있고 한국말도 웬만하면 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도 아니니까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님이랑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들어본 적을 많죠.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90년대부터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네오 회사가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대략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뭐 북한, 남한 그 자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무래도 아시아권인데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그 당시 제가 왔을 때는 사람들 진짜 외국인들 별로 없는 그대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까 막 좀 신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보면 외국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 당시 진짜 없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어. 진짜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식당 가도 커피숍 가도 한국말 안 되니까 근데 영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 시키는 것도 굉장히 이리웠어요. 네. 고생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언니가 같이 갔던 언니는 한국말 했지만 그 언니는 나랑 한 3개월 살고 결혼해버려가지고 남자친구랑 제가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학단 다니면서 이제 한국말도 못하니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좋은 추억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면 언제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진짜로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고생은 보다 그냥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러니까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이 문화에 대해서도 빨리 접근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네 진짜로 한국은 이제 오는 계기를 얘기하면 진짜로 진짜 우영찮게 되는 계기죠. 진짜로 내가 한국에 가겠다라는 게 없었지만 운명이라는 거를 생각해요. 진짜 운명인가 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운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진짜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우즈베키스탄 가거든요. 얘네에서 기대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거를 많이 찍을 거니까 우즈베키스탄 문화나 이런 걸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